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7시간 이뉴스입니다. 한 학원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라며 중학생 제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. 기사로 확인하시죠. 지난달 31일 경남 사천의 한 학원에서 강사 A씨가 중학생 제자 B군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B군이 수업 중 친구들과 장난을 치자 A씨가 수업에 집중하라며 주의를 줬는데 이 과정에서 B군이 알겠다며 A씨를 밀어내자 욱한 A씨가 주먹을 휘둘렀다는 겁니다. B군은 병원에서 코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. B군의 부모는 아이가 얼굴을 맞아서 다쳤는데도 A씨가 30분가량 아무런 조처도 않고 방치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또 경찰에 A씨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는데요. 사천경찰서는 폭행 장면이 담긴 학원 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.